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들을 기능의학을 좀 접하시고 또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들 하는 검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을 들으시게 될 건데 대부분은 이 호모시스테인이 중간대사물로서 활성산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를 낮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지만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는 이 검사를 했을 때이 수치가 되게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낮으면 무조건 좋으냐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또한번더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아미노산 성분 중에서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을 섭취하셨을 때 얘를 대사에서 만들어내는 중간 대사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메치온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많냐? 처음에 말씀드릴 때 힌트를 드렸는데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원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메치온이 풍부한 음식은 대부분 다 육식, 육재료에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오리고기, 그다음에 뭐 계란, 노른자, 또 그간 뭐 바다 생선 중에서는 예, 뭐 연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참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선들 중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우리가 먹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메치온이라는 성분을 대사해서 중간 대사물을 만드는 게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는 얘가 활성산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고 손상을 주는 여러 가지 기전의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가끔씩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수치가 너무 낮으신 분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낮으신 분들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이 중간대사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되게 중요한 기본 원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원료냐면은 첫 번째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어떤 기본 재료로도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발현과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 대사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메틸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쪽에도 이 원료가 사용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료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줄 거고 또는 메틸기를 전달해주는 그쪽에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적당한 레벨을 유지하는 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검사했는데 너무 높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적정 레벨을 맞추기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검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5 미만이 나왔다 이러면은 되게 낮은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공복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7에서 10 사이 정도 나오면은 적당한 레벨이라고 저는 보고요. 7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편인데, 예, 이 하나만 판독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요거까지도 두 가지를 다 체크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어느 기능의학 병원을 가서 검사하시든지, 호모시스테인 검사가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하시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메틸레이션 과정에 관련된 그 대사 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속 유전학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암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당뇨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자가 면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호모시스테인을 중점으로 돌아가는 대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검사했더니 너무 낮게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꼭그 기능의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레벨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를 상의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더한 단계 나가서 메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메틸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유전자의 조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메틸기가 붙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좀더 쉽게 풀어드리면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한테 반의 유전자를 받고 아빠한테 반의 유전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져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환자의 매티화된 그 상태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은 상태가 됩니다. 요걸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유전자의 매티화된 그게 탈락되고 사라져 가면서 최저치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대부분의 대사되는 과정에서 암도, 물론 소아암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암의 대부분은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는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억제됐던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은 유전자는 턴 오프가 되고요. 유전자에서 메틸기가 떨어져 나가면은 유전자가 턴 온이 돼요. 어떤 기전이냐면은 유전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이렇게 풀어져 있지 않고요. 다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게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은 우리가 이 유전자의 정보를 읽기 위한 어떤 코드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코드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발현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여기에 에피제네틱한 어떤 팩터가 달라붙으면은, 이게 어떤 팩터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생활 속에서의 오염된 물질들,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독소들도 많죠. 담배 피거나 또는 음식을 태워서 먹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달라붙으면은 매트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지는 과정에서 노출된 유전자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의 발현과 함께 이게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뭐 대사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포가 사멸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엔 메틸기를 전달해 주는 메틸레이션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메틸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모시스테인이다 보니까 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학적인 검사를 하면은 이 메틸레이션 과정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검사상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떨어져 있거나 안 되는 경우라면은 얘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호모시스테인이 낮아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내용과 메틸레이션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후성 유전학과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